그러니까 이거 내가 질문한 건 아닌데 이거 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저는 네. 위원장님 회의 앞서서 여기 이제 시정 질문을 했잖아요. 이거 하시면 여기 이제 주로 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분도 중점적으로 이렇게 저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세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아니 다른 분도 할 수 있어. 다른 분들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김일청 의원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도 하시고 다른 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 여기서 김일청 의원이 했으면 김일청 의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거 말씀드려요. 네, 그거 말씀 조금 전에 드렸어요. 다른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속기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부 추가 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부간 2020년도 시정기 작전 추진사항 3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의원님께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이천시 갈등위원회 구성을 제안함을 시정지휘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공갈등관리종합기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중 수립하여 사전 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시정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 1월 2일자 조직 개편 시 일자리 정책과 내에 청년 정책팀을 신설하여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 팀의 운영 실적, 업무 내용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신설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자원, 공유, 통합서비스, 공유누리, 공유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공동체 지원센터를 통한 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활동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4개소의 청소년 문화예술을 통한 총 16만 2,324명의 청소년들에게 소통 및 문화 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지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시겠네요. 네, 그럼 지금은 시민의원님께서 그 시정지기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그 갈등이 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지금 현재 갈등을 딛고 있는 단체가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거는 뭐 저기 이천시 화장장이죠 뭐. 그리고 후발 뭐 하수도만 처리장은 뭐 거의 뭐 이제 뭐 추가 시설 중인 뭐 그 편의시설 해달라는 거 이제 그거 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이제 다 조정이 된 건가요? 어떤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품말리들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지금 이제 그, 한 분, 그 노인의 한 분이 계속, 이제 우리, 저기, 시에, 그, 내방하셔갖고, 이제 그, 굉장히 좀, 어필을 하시고,
음악의 틀은 좀 아니 그래도 뭐 집단민원적인 지금 이렇게 용인을 했어요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승원 처리장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고,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장하고 이제 푸드 플랜이 제일 이제 단골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답변을 보시면 갈등위원회 이제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상반기가 이제 다 지금 뭐야, 이제 지나가는 어떤 이제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이 구성은 어떻게 된 거예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주도에서 갈등 그 미디어들이 내려왔어요. 그 시운에. 그걸 기초로 해서 뭐 전문가들이나, 근데 이게 같은 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사안별로 이렇게 어떤 그 당사자의 그 어떤 그 이제 그 이해관계 유불리에서 이게 집단 민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그 도에도 같은 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수시 하당장하고 뭐 우리 이천시 하당장에 대해서 지금 여주시와 이천시하고 그 도에서 같은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와갖고 여주에서도 한 두세 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 이게 당사자 이게 참 갈등 조정위원회가 갈등을 해결하기가 이게 엄청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상. 근데 이제 뭐 도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지만, 지금 여기 답변에는 그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갈등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립이 어떤 그 과정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공 갈등 관리 조합 계획안은 거의 지금 거의 지금 만들어져 있어갖고 좀 약간의 뭐 수정만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된 거 같아요? 조례요? 네. 아, 조례는 2010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3월 달에 조례가 돼 좀 있습니다. 그럼 조례 협회에서 지금 이거 위원회를 그 구성한다는 얘기예요? 세부적인 거를 이제 그, 이제 같은 조정 그 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이제 수립해갖고 사안별로 그 좀 이렇게 전문가를 구성해갖고 그 이렇게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푸드 플랜이 있는데 거기 조정위원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쭤보죠. 푸드 플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저기 자체 운영과에서 공공 갈등 그 예방 및 그 해결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이제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고 담당하고 있는데, 요번에 상반기 만들어지면은 이제 구성을 해갖고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구성을. 근데 사실상 화장장도 지금 계속 그 여주시민 단체하고 우리 그 구시장님하고 한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이렇게 그 2000에서 14대 계속 좀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더 이제 좀 전문가들 모셔갖고 소개해갖고 갈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금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노력하는 그 모습이 안 보고 좀 덜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속적으로 여기 푸드 플랜은 아침부터 오전 내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좀 조용한데 좀 전 11시 전에는 지속적으로 그 북도 들리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좀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네.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하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실 의원이 있으시죠? 네, 위원장님. 네, 조인 의원님. 19년도 3월 달에 그때 이제 공공 갈등에 대한 이제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작년 초인가 그때 바로 이 갈등위원회가 조직을 만든다고 아마 그때 하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19년도요? 19년도 이제 좀 그게 3월 조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초인가 제가 아마 질문했을 때 아마 이제
이게 아마 지금 이게 같은 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된다는 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1차적인 공공 갈등 외에는 2차적인 게 생기더라고요. 하수도 공공 거기 처리장 하면서 처음에는 어쨌든 그걸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나니까는 저희들 두 발에도 이제 복지문화 센터를 원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의거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 2차적인 게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 부가로 그 하수도 처리장은 그 부시장님이 그 주최를 하셔갖고 그 부가로장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관계부서 그 상하수도사업소 그쪽도 저 해갖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고 지금 추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몇 번 이제 그 부시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뭐 복지정책과 그 부발장 모시고 몇 번 그 부장실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다 보니까 이제 1차적인 갈등이 이제 끝나고 나면 2차적이고 어떤 이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도 갈등이 안 생기게끔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런 운영위를 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갈등조정위원회는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아직 정확한 뭐 세부적인 안이 확정 안 돼갖고 지금 몇 명이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상반기 안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상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5명 이하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드 플랜은 지금 바깥에서 대마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고 2차적으로 나누는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데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라고 했는데 계속 들으시네요. 그래요. 뭐 저분 이제 저도 굉장히 이렇게 한 분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할 수 있는 거는 저도 처음에 공무원 생활 39년째 했는데 하여튼 아름답게 이렇게 처리될 수 있고 네, 많은 인원이 아닙니까? 우선 신명 전담부서를 이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신 부분에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그 이제 2018년도부터 2년간 이제 무사하게 많은 이제 건의사항을 드리면서 좀 이제 추진되어 드디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혹시 이 청년 팀에서 분장해서 이제 선정된 어떤 예산 규모의 측정 이런 여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잡혔는지 좀 여쭤봐도 예산이요? 예. 아, 예산은 한국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이. 네. 하신경관입니다. 네. 예산에 대한 설문사항이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답변을 교육청은 아니 이것도 일자리 정책 보이지? 예산은 저기요 저희가 있잖아요. 예. 파악해갖고 위원님께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021년 1월 2일자 조직개편 시 이제 청년기획팀 신설이 됐습니다. 1월에서 지금 이제 4월 결과가 되었어요. 예. 예. 이제 3개월 가량의 어떤 공감적인 어떤 시간과 이제 뭐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뭐 여유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충분히 이제 여겨진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전반적이게 이제 팀이 하나가 신설이 되면 이 팀이 실질적이게 기존에 이제 가려져 왔던 이 청년들의 어떤 지원적인 정책이나 그리고 이제 청년들의 어떤 활동적인 범위적인 부분을 총괄적이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어떤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이게 지금 이제 분산되어 있는 업무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는 일자리 팀으로 가 있고 또 이 복지적인 부분에서는 또 복지 팀으로 이제 복지과로 가 있고 그럼 과연 이 청담 부서에서 전반적인 어떤 계획적인 실행이나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인 어떤 도에서 이 청년 사업 관련해서 내려오는 사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간 이제 2021년도 이래에서부터는 이 모든 소관들을 청소년 교육청소년팀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앞으로 좀 이게 체계적인 어떤 계획적인 수립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같습니다. 어차피 청소년 정책팀이 신설이 되면 청소년 지원 정책 뭐 그런 거에 대한 기본 계획 수립은 여기서 주관해서 실시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제가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짧게 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질의를 마치는데요. 그 제가 이제 4월 13일 저희 이제 계획을 했을 때 제가 5분 반을 했습니다. 그 인구 자연 감소라는 그 이제 대한민국 이제 처음으로 겪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는데요. 네. 이제 그 출생자들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그 이제 그 어떤 이제 저출산의 문제 어떤 진짜 앞으로 우리 모든 저 인천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대한민국 자체 내에 있는 지자체에서 꼭 수건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지금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어떤 결과물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부분적인 정책과 지원적인 부분에서 우리 인천시가 좀 그 선도적이기에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한다면 우리 인천시가 앞으로 좀 이렇게 향후 우리 인천시를 이끌어가야 될 청년들에 대한 어떤 이런 지지기반 마련에 대한 어떤 미비점의 공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1953년 이후로 그 경제부상국가의 이 경제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기반은 그 동력 역할을 했었던 젊은 분들의 피땀 흘리는 노력으로 인해서 일궈지게 된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팀을 신설하는 이래도 조금 더 이제 계획적인 수립과 그리고 지원적인 계획에 대한 어떤 체계성이 좀 준비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예산적인 뭐 상정 규모 또한도 실질적이고 체계적이게 기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어떤 뭐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아니라 많은 것을 좀 시행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권영희 국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좀 많은 관심과 좀 이렇게 지원적인 부분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지금 하나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김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청년 정책팀이 이렇게 팀이 새로 생겨서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청년들에 대한 그 범주를 지금 이제 청년 이제 정책팀이잖아요. 이게 지금 기업 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 정책과였죠. 네? 일자리 정책과. 네, 일자리 정책과. 예. 그러면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꼭 일자리 관련된 칼라가 아니라고는 보여지거든요. 좀 벗어날 수도 있겠죠. 청년에 대한 부분이 뭐 복지도 있을 수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이게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정책팀에 뭐 들어가서 있어도 당연히 업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그 범주가 해파가 한정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을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일자리 정책과에 지금 우리가 청년 정책팀을 두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 어떤 지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이제 그런 저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후 이제 뭐 조직 진단을 한 2년에 한 번씩 했는데 이게 청년 지원은 또 뭐 일자리에서 하겠지만 교육 청소년과에서도 이게 좀 연관이 그래갖고 이거는 아마 이게 일단 지금 우리가 운영해보고 차기 조직 진단 시에 교육 청소년과로 이게 이제 편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갖고 차후에 조직 진단 때 그건 한번 검토하고 네,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에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약간 이것처럼 얽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예,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이제 정책팀이 본인의 그 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예. 생각이 예. 들어요. 예. 그리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예.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좀 고민 좀 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사랑하는 수고하셨습니다. 거짓말 하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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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율되는 것을 먼저 얘기하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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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을 위한 어떠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보면은 이제 청년들이 이제 비정규직 그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서가 비정규직을 갈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을 갈 것이냐 아니면 육세를 갈 것이냐 이게 막 분단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일어나가 안 되다 보니까는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면은 이거를 이어가 되지 않게끔 정확한 어떤 자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분야를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헷갈려요. 예, 요거 이제 전단에 사고가 넘어졌는데 말씀 이제 하신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요거는 업무 분장 내용을 다시 한번 새벽에 한번 검토해갖고 업무 분장을 새로 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 분장을 이렇게 하나의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에 정말 이렇게 네. 만약에 청소년을 가면 이거는 일자리 되지 않냐 아니면 또 이제 어쨌든 비정규직에 있는 그 알바생들이라든가 그 청년들을 창업하려니까 그 비정규직을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를 한번 이렇게 잘 토론을 하셔갖고 예, 예. 네, 정리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조인님 수고하셨습니다. 홈페이지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청년 전담 불가 신설과 그 다음에 이제 공유업체 도입해서 우리 김일중 의원이 시험 준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김일중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다른 의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저도 가만히 있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전담으로 신설과 공유업체 도입에 연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네네. 지금 우리 이천에서 보면 네,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 노인의 이천 시회가 있어서 네. 시회에서 많이 이제 그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가 네. 그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중립특지해가지고 그 개인 자금을 보니까 네. 여성 센터당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복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청소년들이 예를 들어 결혼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네. 또 일자리도 제대로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 결혼 상대자 없어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사회적 경제 쪽으로 이렇게 보면 청소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답변 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 예정으로 네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네. 이게 아직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특별히 그 어르신들 노인회나 여성 복지도 중요하지만 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복지 차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네. 청소년들이 용기를 갖고 네.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모색했는데 좀 우리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예.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 6조 1사